다 하고 싶은데 슬램덩크는. 근데 강백호를 하면은 머리 깎아야 되잖아요. 서태웅 하려면 머리 길러야 되고, 송태섭 하려면 키가 작아야 돼서 안 될 거고. 샤워는 했고요. 머리도 감았고 집에 샴푸가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세 개 빈통이 있는데 그거 다 합쳐가지고 머리를 감았어요. 그리고 오늘 새칫솔을 꺼냈습니다. 새칫솔을 썼고, TMI니까 다 얘기해야겠다. 집 정리가 지금 안 돼 있어요. 뱀처럼 이렇게 지금 벗어놓은 옷들이 많은데 이거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걸 다 얘기하네. 글로리 말씀하시는 거구나. 근데 개원은 했는데 정식으로 뭔가 손님을 받아서 명확하게 제가 뭐 시술을 한다던가 이렇게 환자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 장면은 없어가지고, 그래서 딱히 개원한 느낌이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정식으로 개원을 하고 그때 또 다시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족스럽고 내가 와, 이 연기는 찢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항상 제 연기를 보면서 아쉬움이 오히려 많고, 저때 이렇게 할 걸 했던 적도 되게 많고, 촬영하면서도 제 바스트 컷이 끝나고 이제 상대방 바스트를 찍을 때 생겨나는 아이디어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매 테이크 때마다 아쉽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연기는 합니다. 매 순간 순간마다. 이제 앞으로 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으니까 친구들이랑도 같이 보면서 코멘터리도 해달라고 하고, 좀 제 친구들한테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아요. 엄마가 되게 웃겼어요. 엄마가 카카오톡으로 아들 대박이야, 너무 너무 재밌어, 대박이야, 김은숙 짱이야, 송혜교 짱이야, 엄마 나는요 우리 아들도 짱이야, 그제서야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도 되게 웃기셨던 게 이제 부모님 계시는 곳에서 촬영을 한 적이 있어서 근처에서 한번 이제 잠깐 뵈러 갔어요. 쉬는 시간에 아빠가 전혀 제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되게 나지막히 밥 먹다가 손명호인가 걔는 죽은 거니? 이러시더라고요. 오, 아범이 웬일이요? 자식한테 관심이 좀 있긴 있나 보네. 그래서 그때 좀 아빠가 되게 귀여웠어요. 신경이 많이 쓰였던 부분은 아무래도 혜교 누나랑 어쨌든 멜로 그런 로맨스가 붙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리고 역할 자체가 30대다 보니까 저는 아직 20대인데 어떻게 하면 좀 그런 20대의 티가 안 날까? 어떻게 하면 혜규 누나랑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촬영할 때도 이제 너무 오바스럽진 않나요? 아니면 너무 애 같진 않나요? 이렇게 연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욕심 있죠. 저도 로맨스 코미디 꼭 해보고 싶고 장난을 많이 치면서 하고 해보고 싶어요. 저도 장난기가 워낙 많은 사람인데 제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장르들은 항상 어디선가 멀리서 바라보고, 무슨 정말 이 화분처럼 그냥 나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언제든지 돌아와, 난 너만 바라보고 있을게, 그런 역할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좀 투닥투닥 거리고 좀 찌질한 면도 보여주고 밝은 로맨스 코미디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합니다. 밝은 작품을 봤을 때 얻는 에너지는 저는 정말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예능을 더 많이 챙겨봅니다. 예능인 선배님들이나 그런 코미디언 분들이 연기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호흡들,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말들, 어쨌든 그것도 또한 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순발력과 그런 기질을 좀 배우고 싶어서 예능을 좀 많이 챙겨보는 편입니다. 다 하고 싶은데 슬램덩크는. 근데 강백호를 하면은 머리 깎아야 되잖아요. 서태웅 하려면 머리 길러야 되고, 송태섭 하려면 키가 작아야 돼서 안 될 거고. 그러면 저는 안자희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북산 감독님이거든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나이가 될 때까지 이제 연기를 하겠다, 뭐 그런 뉘앙스입니다. 네. 최근에 촬영한 그 강호라는 인물이 저한테는 좀 애착이 많이 가요. 4월 26일 JTBC 나쁜 엄마라는 드라마인데 뭔가 바라보기만 해도 되게 울컥울컥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가 최근에 촬영한 강호라는 캐릭터가 제일 애착이 갑니다. 사실 감독님이랑 인연이 괴물 이전에 웹드라마에서 한번 제가 감독님을 뵌 적이 있어요.
예. 오, 어떻게 아세요? 그때 제가 대학생 때인데 그냥 치킨 배달원으로 출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그걸 기억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괴물 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너 그때 그 아이 맞지? 이러시면서 같이 한번 으쌰으쌰해서 잘 만들어보자. 괴물 때는 좀 짧았어가지고 감독님이랑 호흡하기에는. 그래서 되게 둘 다 기대도 되게 많았고 설레임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현장에서 뭐 문제없이 착착착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식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뭐 제육볶음이든 콩불이든 뭐 닭볶음탕이든 근데 누굴 해주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사람에 맞게 누굴 해주냐에 따라서 뭐 좋아해? 물어보고 그거 맞춰서 해주고 그래서 딱히 막 이건 진짜 잘합니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보편적인 맛이라서. 원래는 닭볶음탕이었는데 바뀌었어요. 라면으로. 최근에 이렇게 촬영을 계속하면서 방방곡곡에서 다 다녔거든요. 와, 휴게소 라면이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라면만 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매니저랑도 야, 최애 음식 바뀌었다. 나 라면이다.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다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작가님의 그 대사들이 쉽게 이렇게 나오는 말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혜규 누나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사실 연기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일 어려웠던 대사는 뭐 할게요 망나니 이 대사인 것 같기는 해요. 칼춤 출게요 말해봐요 누구부터 죽여줄까요. 이게 상대 대사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제 호흡으로만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대사였어서 그런지 작가님도 근데 인정하셨어요. 그거 어려운 대사라고. 아, 요 근래 촬영하느라 못 갔고요. 최근에 그 라미란 선배님이랑 같이 촬영을 했는데 선배님이 캠핑 완전 고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는데 장박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장박 캠핑장이 따로 있는데 거기다가 텐트를 쳐놓고 한 달 살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뭐 화보 촬영을 하든 각자 일을 하다가 내일 캠핑이나 가자 그러면 내가 텐트 쳐놓은 데 가서 놀고 거기서 자고 싶으면 자고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고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은 그래서 촬영하실 때 그걸 해놓으셔서 쉬는 날 이제 거길 가셔서 힐링을 하고 돌아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전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집에 지금 장비가 다 썩고 있습니다. 드라마 홍보 때문에 촬영한 거 말고는 거의 거진 1년 만에 지금 촬영을 하는 것 같아서 그걸 보여드린 적이 없구나 내가. 그럼 이건 끝날 때 할게요. 사람이 됐어요. 지금 제가 촬영을 아무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캠프를 갔어요. 되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사회성도 되게 많이 좋아졌고 친구들이랑 놀더라고요. 16.8kg에 들어갔거든요. 지금 13kg예요. 강아지한테 3kg는 사람으로 따지면 엄청 큰 거거든요. 몸도 이렇게 훌쭉해. 옷이 맞아요. 그때 제가 입혀주고 싶어서 샀던 옷이 하나도 안 맞았었는데 지금 다 맞아요. 가을이가 참 고생을 많이 했구나. 너도 많이 힘들었겠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저는 그냥 도현 배우라는 수식어가 좀 더 책임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서 배우로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이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 그런 걸 망각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너 배우잖아 그러면 맞아 더 열심히 해야지 초심을 되찾게 돼서 배우라는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할 때 있어서 커피를 좀 많이 먹어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아라고 하죠. 정말 많이 먹을 때는 막 네다섯 잔도 먹고 이러니까 커피가 없으면 이렇게 촬영을 버틸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의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얼주가였는데 요 근래에 이제 막 촬영을 막 휘몰아치면서 제가 처음으로 따뜻한 차를 이제 좀 먹더라고요. 유자차 아니면 뭐 생강차든 좀 목에 좋은 거 최대한 좀 건강에 좋은 거 그래서 두 개를 먹어요. 따뜻한 차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이거 포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다 같이 되게 열심히 재밌게 촬영을 했거든요. 카메라 감독님 계속 이거 드시고 진짜 무거운 거 드시면서 계속 열심히 촬영했고 작가님도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조명 팀도 저 최대한 이쁘게 나오게 해주시려고 정말 열심히 다 같이 찍었으니까 4월 달에 나옵니다. 그것도 많이 봐주시고 어떻게 공교롭게 제 드라마도 4월 달에 나옵니다. 4월 26일 날 나쁜 엄마라는 드라마도 많이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끝.